아싸! 셋! 나인의 숫자에 불과하다. 7, 8, 청춘, 나도! 나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나이는 묻지 말아요. 그러게요. 네. 저는요, 그 네 분의 미녀가 입장을 네. 할 때요. 아, 이 중에 90세 언니가 숨겨져 있는데 못 골라냈어요. 아, 저도 몰랐어요. 나이를 묻지 마라. 다들 네. 너무 동안이셔가지고. 아, 그러게. 네. 전혀 뭐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아우, 네. 절세 동안이에요. 그럼요. 네, 네, 좋습니다. 자,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열차에 타신 네 분의 미녀를, 한 번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일단요, 이 여산, 우리. 네. 네 여사님부터. 젊은 언니. 만나도록 네. 하지요. 자, 자기소개 좀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달러스 어머니 회에서 네. 활동하고 있는 이 여사입니다. 아, 네. 그러시구나. 이 여사님은 이 여사예요. 그렇게요. 날 때부터 여사님이셨어요. 네. 여사의 운명을 타고났어요. 자, 제가 듣기로는 우리 이 여사님께서 이 중에 너무 젊은 피다. 아, 6학년이다. 저희가 7, 8청춘이 65세부터 신청 가능하거든요. 65세 딱 턱걸이 딱 하셨어요. 가장 젊은 피예요. 네. 네. 자, 지금 우리 그 나머지 세 분들의 가장 그 라이벌 견제는 누구다? 이 여산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맞나요? 네네, 그걸로 쓰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 O, 틀리면 X. 나의 가장 라이벌은 이 여산이다. 아, 야, 집중 견제. 현재네요. 네. 네. 이렇게. 자, 좋습니다. 아, 두 분이 친하신가 봐. 아니, 잘 봐달라고. 아, 잘 봐달라. 언니 잘 봐줘. 태분 언니한테. 네. 아, 태분이 언니 잘 봐줘. 네. 이렇게 손을 이렇게 그렇죠. 만지셨네요. 아, 눈치 빠르네. 눈치도 빨라. 저... 네, 제 눈치가 빨라요? 예, 이게. 태분이를 잘 사귀어야 무엇이든지 잘하거든요. 아, 그럼요. 아, 태분 씨가 이게 또 친밀감 있군요. 아니, 이렇게 조금 뭔가요. 자기 사랑은 자기 할 말이죠. 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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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계신 우리 피태분 여사님. 예. 네. 소개해 주세요. 저는요. 네. 그 달러스에서 살고. 네. 원래 복지센터에서 왔습니다. 네. 학년 몇 반이신가요? 학년은요, 8반입니다. 아, 8학년이요? 8학년요? 8반. 8학년 연반. 8학년 연반. 공반. 8학년, 8학년. 아, 8학년, 이야. 아니,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정말 그렇게 안 이야, 정말. 50대 후반. 네, 그건 아니지요. 그게 아니지. 아, 진짜로 정말 젊어 보이시는데. 젊어 보이는데. 야, 어떻게. 자, 야. 그리고 더 특이한 건요. 네. 저는 피천득 씨님 이래로 피. 혹시 피 씨가 같은 그 종가인가요? 그럴 것 같아요. 잘 네. 모르시는구나. 그 피가가. 네. 남편 성인데, 네. 저는 이가예요. 아, 아 남편이 피가인데, 아. 남편 성이 피가라서 네. 그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 페플에 다 사용되고 계시니까. 그렇죠, 네네. 그렇죠. 네. 네. 원래는 이가고. 원래는 이가예요. 아, 알겠습니다. 아, 네. 아. 그 남편은 그 상남성 피가라요. 상남성. 아니, 제가 상놈성이야. 네? 뭐라고? 남편이 상놈성이, 상놈이야, 그냥. 아, 상놈성. 아, 피첸덕이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어요. 남편이 예, 예, 안 들으시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분하고 같은. 남편이 같은데. 지금 이거 안 들으실까요? 남편은 네? 지금 안 계세요. 아, 그렇구나. 하늘나라 가세요. 아, 그렇구나. 네. 일찍 가세요. 일찍 갔어요. 네. 조금 속상하고 마음이 먹먹하네요. 네. 뭐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제. 네. 괜찮아요. 잘 살고 있어요. 아, 잘 살고 있대요. 네. 알겠습니다. 계세요. 자, 이번에는 장재순 여사님. 저도 은혜센터에서 왔습니다. 네, 네. 학년 몇 반인지. 8학년 3반입니다. 아, 8학년 3반. 3반. 야. 장재순 여사님. 네, 조금 언니시네요. 아, 우리 장재순 여사님은요. 네. 빠마가 아주 잘 나왔어요. 네? 빠마가 그래요. 지금. 잘 말았어요. 아니, 그리고 또 잘 길이 들었고요. 원래 이뻐요. 그죠? 너무 이뻐요. 얼굴도 또 이렇게 두상이 작으셔가지고. 그 빠마 머리를 아주 잘 소화하고 아니. 아유, 감사합니다. 혹시 장재순님은 집에서 막둥이 아니세요? 막내? 네? 여기는 센터에서요?
아니 가족 중에서, 패밀리 중에서, 형제지간 중에서. 아니 큰딸이에요. 큰딸이에요? 네. 저렇게 찍어도 저렇게 아니 근데 된다. 굉장히 귀여우신데 말투라든지 이런 게. 어, 네. 너무 귀여우세요. 어. 네. 네. 귀여움을 받고 살아서 그런 아, 아 이 그 다홍색이라고 하나요? 그 색깔이 너무 피부톤하고 잘 어울리세요.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수능이 빨라. 어, 우수한 학생이야. 야. 네. 자, 이번에는 우리 장혜숙 여사님. 여사님. 네, 9학년이에요. 너무 놀랐습니다. 한세기를 거의. 네, 네. 자기 소개 그러면. 네,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나는 달라서 얼민 벨리렌치서 삽니다. 네. 아. 그리고 혼자 삽니다. 혼자 삽니다. 아. 저희 있잖아요. 아까 방송하면서 혹시 해숙님이 어릴 때 이게 처녀 때 바르던 입에 바르는 걸 뭐라 그랬어요? 어, 루즈. 루즈 립스틱. 아, 루즈 립스틱. 구찌베니를 들어 본 신분 있습니다. 구찌베니. 아, 구찌베니 아시네. 야. 그죠? 동동구름 시절에 구찌베니는 진짜네. 아, 알잖아. 이렇게 세대가 공감돼.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해숙님이 어린 시절에 기억이 남아 있어요. 한국에서 어린 시절. 지금 구찌베니를 질문하셨는데 구찌베니는 외정 때. 아, 그죠. 일제 시. 구찌는 일본 말로 입이라는 말입니다. 아. 아. 그래서 구찌베니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 야. 그러니까 그때 어릴 때 일제 강점기 시절 때 기억이 나시는 거죠? 한국에, 저는 국민학교 사학 때 제2차 세계대전에서 해방을 맞이했고. 네네. 고3 쪽에는 6.25 동란을 맞이했고. 아이고. 이야, 역사의 증인이야. 봐, 맞잖아. 그 뒤로는 일사후퇴를 만나서. 예. 네. 아주 젊은 시절에 피난으로 네네. 부산 영도다리로 부산 국제시장으로 네네. 헤맸던 시절이 있습니다. 와, 아니, 역사 중에 이 기립박수 해야 돼. 선지. 아, 이거 너무, 힘든 걸 다 겪으시고, 네, 다 겪었어요. 예, 다 겪었습니다. 와, 소름 돋아 지금. 그래서 그 중에 가장 힘들었던 거, 셋 중에. 가장 힘들었던 거는 언제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우리 해숙 여사님에게. 가장 힘들었던 거는 그래도 부모 떨어져서, 전 부모 떨어져서 혼자서 예, 일사후퇴 때 피난을 갔어요. 아, 일사후퇴 때. 거기서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요. 네네네네. 고등학교 저 때. 저 혼자 갔으니까 의지할 네.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어떤 남자가요 여기다 연대 바지를 딱 달았더라고요. 아, 군인이구나. 연세대학 바지. 아, 연세대학교. 그래서 우리 그 시절에는 연세대학, 고려대학이면 헛가닥 같은 시대라고요. 아, 교복을 입고 있었어. 멋쟁이셨구나. 교복. 연세대 교복이 있었어. 하여튼 바지를 보고 내가 쓰다가 이 사업 때도 그걸 또 봤었구나. 야. 그래갖고 그때는 나는 19이고 그 사람은 22살이었어요. 이야, 영화 같은 네. 이야기다. 그런데 웬일이니 무작정 좋더라고요. 좋죠, 좋죠. 좋지. 아이고. 아니 방송 감각이 아니 이사후퇴 때 어떻게 야 싹 트는 사람. 아니, 아 심순애가 이수희를 버리고 김준배 다이아몬드한테 가듯이 연세도 뺐잖아. 아, 뺐지. 야 잘생긴 보였다. 아, 네, 혹시 그 남자하고 이루어졌나요? 그래가지고요. 아, 잘 안 됐구나. 말씀해봐. 아, 이제 서울로 정부가 복귀해서 들어왔을 때, 제가 다시 학교를 다니려고 저 혼자 떼놓고 왔어요. 아. 그래서 나는 간다 하니까 그 사람이 막 고개를 숙이고 가지 말라고 울더라고요. 질질 굴었어. 그래도 나는 뿌리트고 다 하지 못하던 공부를 하려고. 지가 그때 고3 쪽에 나 사범학교 댕겼거든요. 아, 네. 사범학교에서 종교사 자격을 따가지고 야. 직장에 나가려고 네. 막 교생 실습할 때 6.25 동란을 만났어요. 딱 해보려고 그러면 전쟁이 나. 아, 그래서 제가 6.25라면 아주 쩔쩔 고개가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아, 그래갖고 그냥 떼놓고 왔는데 네. 한 가지 지금 생각해보면 네. 그 남자가 가지 말라고 고개 세우고 울었는데 네. 지금 같으면 저 마음이 진짜였을까? 어. 하는 생각은 나요.
아름다운 추억이 됐네요. 네. 아니 우리 장혜순 여사님은 네. 정말 어마어마한 스토리텔러예요. 야. 사람들이 귀를 네네. 갖다가 쫑긋하게 만드는 그런 네. 능력이었어요. 명희 씨 1,4,5태 겪어봤어요? 개장사 할 때? 아니 1,4,5태 1,4,5태 때 왜 그렇게 네. 개장사들이 후퇴를 해야지. 누가 답변해 주실 분 1,4,5태 때 왜 이렇게 개장사 중공에서 쳐들어왔잖아요. 중국에서 네. 그렇죠? 진짜 1,4,5태 때 개장사들이 있었어요? 개 멍멍 개를 파는 개장사 무슨요? 개장사 개 어 개장사 보신 적 있어요? 나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개그맨들이 네. 그러니까 안 보고 얘기한 거야. 그러게요. 산 증인이 못 봤는데.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소개를 끝났으니까. 그렇죠. 네 좀 이따 이제 노래도 부르고 우리 놀 텐데. 아, 몸풀기 게임. 네 몸풀 게임 하겠습니다. 네. 자, 앞에 그 OX 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맞다 싶으면은 O 드시면 되고. 틀리다 싶으면 X 드시면 되죠. 네. 아주 간단해요. 확률은 반반이고요. 네. 가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 잘 들어보세요. 주세요. 고기를 많이 먹으면 방구에서 냄새가 심하다. 고기를 많이 먹으면 방구 냄새가 독하다. 독하다. 오. 와 반반해. 먹는 X. 고기하고 상관없다. 그러면 X. 자. 한 번 더 기회 줄게요. 잘 생각하세요. 고기를 많이 먹으면 방귀 냄새가 더 지독하다. 이게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지금 장혜순 분 다시 들어주세요. 분님은 왔다리 갔다리 지금 네. 정해주세요. 다시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자 갑니다. X O O X인데 노노노노노 오. 자 이거는 시험에서 나오는가요? 우리 피테브님이 답을 고기 많이 드셔보셨어요, 그렇죠? 네. 어떻게 이거를 단박에 알았어요? 아니 어떻게 아는? 그 생각에 고기를 많이 먹으면은 그 피도 탁해지고 안 좋은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그 보통 사람들이 네. 고기를 많이 먹으면은 그 방귀기만 냄새도 나고 예. 아니 피도 탁하고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고구마 먹고 방귀를 껴도 그 냄새가 그렇게 지독하던디? 아 고기가 더 지독하죠. 아니 우리 손자가 고등학생인데 걔는 아침이고 저녁이고 고기 없으면 밥을 안 먹어요. 네네네. 아 손자가 소고기, 돼지고기. 걔가 방구를 끼면 손자가 방구를 생활해서. 그렇지. 손자가 오늘 이제 퀴즈 맞추는데 도움이 됐네요. 그러게요. 네, 대단해. 잘했네. 손자 잘했네. 손자 잘했다. 네. 효자네, 효자. 효자예요. 학교 갔다 오면요. 할머니, 뭐, 고기 없어요. 가끔은 고기가 없을 때가 있어요. 네. 그렇죠. 밥 안 먹어요. 야. 그래서 항상 구워놔야 돼. 삼겹살라도 구워놔야 되고, 항상 구워놔야 된다. 그래서 그걸 또 먹고, 집이 2층이거든요. 네. 2층이 올라가면서 그 방구를 뿡뿡뿡뿡. 올라가면서 방구를. 네. 냄새가 막. 아이고. 박자를 맞춰가지고 껴. 냄새가 너무 나요. 세상에. 야. 근데 그 밑에 그 막내는 네. 그 딸내미거든요. 걔는 또 고기를 싫어해요. 채소를 위주로 먹어. 예. 냄새가 안 나. 이제 찡긴다고 그 야채. 그치. 과일 같은 거 좋아하거든. 네. 네. 걔는 아무리 깨도 그 냄새가 안 나. 냄새가 안 나. 아, 실험해서. 정확하네, 정확해. 정확하다. 그래서 야. 제 생각에는, 네. 그쵸. 이걸 아이가 애기라서 그러나, 좀, 12살이거든요, 지금. 네네. 근데, 애기라서 그러나, 니는 방귀기만은 그 냄새가 안 나는데, 오빠는 냄새가 많아도 가겠네. 걔도 하는 말이, 오빠는 방귀를 끼면은, 그 꼬매가 숨을 못 쉰대요. 그렇게 말 하는 거. 네. 알겠습니다. 기절을 하는 거. 자, 방구 얘기는 여기까지. 방구 얘기는 여기까지. 네. 식사하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네. 자, 두 번째 질문 갑니다. 네. 집중해 주세요. 자, 큰 충격을 받으면, 충격받았어요. 자, 큰 충격을 받으면 하룻밤 사이에 머리가 하얗게, 머리가 하얗게 하얘진다. 변한다. 변할 수도 있다. 네. 큰 충격을 받으면 사람 머리가 갑자기 하얗게 사람 머리가 하얗게 변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X. 야. 우연해. 남들이 다 X라고 할 때 혼자 그렇죠. 피테분 오늘 야. 한 분 달린다. 그렇죠. 갑니다. 두 분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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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자, 자. 아, 누구 인터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우리 정재수님 인터뷰를 한번 해볼게요. 왜 단연코 X라고 했어요? 머리가 갑자기 그렇게 하얘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우리는 80년 넘도록 이렇게 있으니까 하얗게 됐잖아요. 80년 동안 해가지고 그 하얀 은발머리를 만든 거잖아요. 네네. 너무 멋있어. 아, 근데 멋있어요, 진짜. 너무 멋있어. 멋있어요? 멋있어. 80년 걸린 거예요? 감사합니다. 연기 잘 하신 거죠? 또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깨알 사람. 아, 오늘 다들 연예인이야, 완전. 연예인이야. 말을 그렇게 잘하셔. 이렇게 잘하면 곤란한데. 네. 아, 누구를 뽑을 수가 없네요. 아니, 우리 장재순 여사님 머리를 지금, 염색을 한 거예요? 아니면은. 아니지요. 아우, 세상에, 오리지널이요. 아, 역시 오리지널. 세상에. 네. 이 80년이 거쳐서 저 은발이 탄생한 거예요. 그렇죠. 너무 멋있네요. 그러니 하루아침에 네. 흰머리가 난다는 그러니까. 억울한 말이 아니지. 말이 안 되지. 절대 안 되죠. 그 꼴은 네. 못 보죠. 피태보님은 왜 그렇게 쉬셨어요? 하룻밤에 이렇게 셀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고. 저요? 네네. 네. 아, 저는 왜 이렇게 했나 하면은. 네. 남편이 그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거든요. 갑자기. 그래서 진짜 아까 그 말씀대로 하룻밤 사이에 이 머리가 하얘졌구나. 머리를 그 감으니까 하루금씩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했는데. 아픈 사연이죠. 아픈 사연인데 신경을 말씀하면 머리가 빠진다 하더라고요. 그렇지. 아, 빠진다. 네. 그럴 수 있는데 하룻밤 새는 이제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머리가 새하얗게 새는 거? 네네. 아니야, 아직도 실험 단계에 있어요. 아, 그럴 수도 있어요. 볼 일이야. 네네. 그럼 다 맞는 걸로 해드릴게요. 예. 우리 그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요. 네네. 본격 게임 한번 들어가 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네. 네, 돌아왔습니다. 빨리 왔어요. 네, 우리 어머님도 너무 밝아요. 네. 오, 저 이런 팀 너무 좋아요. 네, 기쁜 소식이 있어요. 명기. 기쁜 소식 뭐예요? 연대생이 찾아왔대요. 연대생하고 잘 되는 해피엔딩이야. 네, 해숙님을 찾아왔다고 서울로. 야오. 부산에서 찾아왔다고. 와우. 그분과 결혼을 하게 되나요, 해숙님? 연대생과? 네? 연대생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결혼했냐고. 결혼. 연대생하고. 나? 네, 그랬어. 다시 만났잖아요. 그렇죠. 아, 그 남자하고 결혼했냐고? 네. 네. 아, 물론이지요. 진심이었네. 제가 다시 벗겨가지고 학교로 돌아갔는데 어떤 남자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보니까 그 남자가 와서 부모를 만나갖고 승낙 맞고 우리 결혼하자 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요. 그때는 결혼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아, 어떻게 까지 결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 언제 딱 감이 왔는데요. 아시죠? 네네. 이제 그 어떻게 이제 그 출산에 임하시게 되나요? 네. 몇 명의 자녀를 두셔요? 그 다음에? 아들 둘이다 딸 셋이에요. 아까 하신 거 있잖아요. 줄줄이 사탕.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스무 살에부터 스물여덟에 딱. 연년생으로 쫙. 연년생으로 줄줄이 사탕. 연년생, 2년생 그렇게 다 썼나봐. 해피엔딩, 해피엔딩. 아, 연대생은 진심이었다. 진심이었네요. 아니, 그리고 또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니까요. 네. 이렇게 좋을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요. 좋은 에너지가 이렇게 뿜뿜 받는 것 같아요. 네. 자, 이 여세를 몰아가지고. 그쵸. 개인기 한번 보고 가죠. 개인기 한번 보고 가죠. 네, 개인기. 자, 우리 장혜숙님 노래 한 곡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야. 글쎄, 네. 제가 배사매를 부르겠는데요. 네. 늙어서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에코 주세요, 에코. 리벌버. 네. 뱃사매 묻혀요. 잘 묻혀주셔야 돼요. 네. 네, 뱃사매 묻히실 거죠? 네. 자, 뱃사매. 뱃사매 묻혀. 고요한 그날 밤, 니라 꺼지던 밤에. 뱃사매. 뱃사매 묻혀 기럽고 향기를 나에게 전해다오. 뱃사매 묻혀야 니라 꽃까지 귀여운 아가씨. 뱃사매 묻혀야 그대 은혜로운 산타 마리아.
외삼에 묻혀 고요한 그날 밤 니락꽃 지던 밤에 뱃삼에 묻혀 니락꽃 향기를 나에게 전해다오. 아이고, 이 아니 저는 제가 태어나서 90살에 부른 사람 노래 중에 최고 잘 불렀어요. 그 질문이 하나 있는데 리라꽃 향기 리라가 뭐예요? 리라꽃이 어떻게 생겼어? 몰라 그냥. 리라꽃이 몰라 그냥. 리라꽃을 알아야지 어떤 향기인지. 몰라. 네. 그거는 외국 노래잖아. 팝송이잖아. 저 리라꽃이 뭐야? 네. 릴리인가? 백합인가? 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피테분님의 노래 또 준비됐다고. 네 피테분 시계바늘. 시계바늘. 자, 갑시다. 야, 세련된 노래다. 세련된 네, 노래. 세련된 노래. 가볼게요. 하나. 사는 게 뭐 별거 있더냐. 요가 먹고 살면 되는 것이. 잘한다. 술 한 잔에 실험을 털고. 너털 웃음 한번 웃어보자 세상아. 시계 바늘처럼 돌고 돌다가 가는 길을 잃은 사람아. 미련 따위 없는 거야 후회도 없는 거야. 세상살이 뭐 다 그런 거지 뭐. 야. 야. 피태순 여사님이 네. 율동까지 준비해 왔다. 이렇게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1년 정도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준비하신 거야. 아, 이 노래를 1년 야. 전부터 아 이거는 나는 아니에요. 근데 율동이 이렇게 기본 실력이 기본 실력. 묻혀 있어. 가끔 어 그래요. 어린이집에서 잘해요. 노래를 잘해요. 네, 잘 못해요. 어린이센터에서 가끔 생일 파티 같은 게 있을 때 한번 좀 불러. 그렇지. 초대 가수지. 초대 가수. 아니 그 가수네요. 은혜복지센터에서 우리 피태부님은 가수야. 아니 가수. 가수. 너무 귀여운 거 뭔지 네. 알아요? 뭐요? 양쪽에 네. 우피태분 좌장혜수 노래하고 있는데 우리 장재수님이 아이고 잘해. 너무 잘해. 주임새 잘하시죠. 네. 그럼 노래 부를 때 기분이 나지. 그러니까요. 아이고. 장혜수님 인기 많을 것 같아요. 그 센터에서. 맞죠? 맞아요. 네. 네. 자, 주임새. 네 우리 짧은 질문 하나씩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이 여사님 혹시 나는 젊은 시절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다. OX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다 없다. 그냥 본인 기준으로. 아, 본인 기준으로. 네, 이건 정답이 없어요. 그냥. 네.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는데. 아, 하지만 돌아가고는. 돌아가고 싶다. 그럼 돌아가면 뭘 하고 싶은가요? 마이크 조금 가까이. 네. 돌아가면은. 굉장히 자신감 있게 살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좀 그 천방지축 말고 조금 더 자중하면서 좀 더 심사숙고하는 인생을 살 한 번 더 갖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금방 해봤는데 그렇다고 제 인생을 후회하는 건 아니고요. 후회하는 건 아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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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한 번 더 살아본다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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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네. 그 우리 이 여사님이 천방지축 이미지를 아니신데 벗고 싶다 그랬는데 오늘은 왜 그 천방지축 이미지 한번 보여주세요. 천방지축. 제가 좀 사기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겉모습은 좀 조심하고 얌전한 것 같은데 사부녀 같은 스타일. 예, 속은 그냥 키가 예. 언니들한테 지금 그 양보하고 있는 그러면 언니들한테 잘 보여야 돼. 이쁘다 보니까 옆에서 이제 언니들이 나대지 마라 이렇게 그 네, 신호를 주셨어요. 오케이.
네. 어린 게 나대지 마라. 네네. 아, 무언이 더 무서운 거잖아요. 아, 그럼요. 네. 아. 딱 눈빛으로. 그러니까. 자, 그러면 우리 피태분이랑 장혜수님이 네. 노래 한 곡씩 하셨으니까 어. 재수님이 장재수님의 나는 젊은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어. 아. 왜요? 왜요? 또 돌아가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나도 멋진 남자하고 연애. 멋진 남자가. 연대 배지만 담는. 그거지. 그러니까. 부러웠던 게야. 부러웠던 게야. 아니 이제 고대 배지단 남자들 다 그러니까. 어떠냐고. 아, 멋진 사랑을 다시 하고 싶다. 그렇죠. 네. 멋진 사랑을 하고 싶다. 그렇죠. 네. 아 오, 세상에. 너무 후회되지요. 아니 근데 너무나 그 아름답고 예뻐서 지금도 맞아요. 이렇게 고운데 그 17살 때 장재수님은 얼마나 절세미. 얼마나 기웠어. 키도 크고. 남자들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 굉장히 큰 키잖아요. 그러면은 남자들이 그냥 가만히 놔두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인기 그러니까. 자기 관리를 네. 한 거예요 그때? 아니 그런 남자들도 없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호랑이 그냥 대감으로 아, 호랑이 아버지 옛날에 어, 지키고 있었어요. 아하.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또 너무 예뻐가지고 그러니까. 이스라니 하고 대시를 안 했을 경우 그러면 결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죠. 뭐래? 네. 뭐래는 거예요? 해수님 알아들었어, 지금. 네, 알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쿵쿵따 해야 돼요. 쿵쿵따 해야 돼요. 아. 자, 긴장하지 마시고요. 네. 쿵쿵따에서 많이 맞췄다, 적게 맞췄다, 많이 맞는 사람이 다음에 간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렇죠. 모든 게 종합평가이기 때문에요. 상관없습니다. 그냥 즐기시면 돼요. 할 수 있을 만큼만 하세요. 네. 가보겠습니다. 실전으로 바로 갈게요. 첫 판은 조금 슬로우하게 네. 다음 두 번 판은 퀵퀵으로 진행을 할게요. 자, 가볼게요. 네. 시작! 쿵쿵따리 쿵쿵따 쿵쿵따리 쿵쿵따 쿵쑥쿵쑥쿵쑥쿵쑥쿵쑥쿵쑥 자, 김명기 쿵쿵따 기로 시작하는 단어 기자로. 네. 기로 시작하는 거 기로 시작 기 네. 기차! 기차! 쿵쿵따! 차! 차고! 차고? 차고! 우리 차! 이거 차고! 아, 이거 차고! 이거 뜨거! 아, 차고! 차고! 쿵쿵따! 그, 해봐요, 해봐요. 고! 쿵쿵따! 뭐, 고? 고? 고, 고, 고. 쿵쿵따! 쿵쿵따! 고구마! 고구마! 해봐요. 쿵쿵따! 마 마실 마실 쿵쿵따 실 네 아 반을 가는데 실이 간다 아 반을 간다 반을 가는데 실이 간다 간다 쿵쿵따 쿵쿵따 가고 싶다 다로 시작하고 가고 싶다고 가고 싶다 가고 싶다 다로 끝났어요 한 번 더 가고 싶다 다 끝대본 다 쿵쿵따 쿵쿵따 다 했다 다 했다 다 했다 다 했다 자 예사님 자 다로 끝나는 거 말고 다 다시금 쿵쿵따 금 금발머리. 금발머리. 어, 금발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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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쿵따. 리는 이 리. 리. 이리. 이리. 어, 아,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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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또 리. 리. 길이 빗자루. 빗자루. 리리 빗자루.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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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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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영감탱이 로망 걸렸어 로망 걸렸어 그게 아니라 로망이 아 로망 아, 로망이 아, 그렇지 나에게 로망 꿈이 있다 그렇지 어. 프랑스어야 로망 망 망고 망고 쿵쿵따 고 고가 잘 안 나오는데? 아, 고가 잘 안 나오는데. 못 먹어도 고. 못 먹어도 고. 아, 못 먹어도 고. 고. 자, 피태분 고. 고수도. 고수도.
고스덕. 고스덕. 고스밥. 톱밥. 톱밥. 야, 웃음 웃으시다. 네. 밥, 밥, 밥. 밥. 네. 밥 먹어. 밥 먹어. 밥 먹어. 밥 먹어. 군군. 어루. 어, 어루. 그게 뭐요? 어루 만들어 주다 할 때 어루? 아니, 저 뭐냐, 그 막 거기 그런 거 많이 그 말린 데 어루라고 있잖아요. 아, 어루, 어류, 어류. 어류, 어류, 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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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콩콩따. 류, 류. 류, 어류. 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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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자, 유자. 오. 유자, 유자. 유자. 콩콩따. 자식. 자식. 콩콩따. 이제 마지막으로 할게요, 이거. 다. 식. 식,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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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사할 때 식. 식. 아. 식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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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 거 나왔어. 자, 요거 마지막입니다, 이제. 식혜. 쿵쿵따. 해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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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쿵따. 숙덕. 숙덕. 쿵쿵따. 떡집. 어? 떡집. 떡집. 여기까지. 야. 재밌다, 재밌다. 오늘 많이 건졌다. 새로운 패러다임이에요. 밥 먹어라. 밥 먹어라. 기기 안 생각이네. 아, 생각이 안 되죠, 기기. 생각 빨리빨리 안 나. 평상 시에는 잘 되는데 딱 내 차례가 오면 안 돼. 해야지. 네. 너무 잘했어요.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려요. 우리 해수기 언니 때문에 살았어. 뭐야, 그러니까. 왜 그래서 해수기가 살았어, 살았어 우리가. 그러니까 너무 재밌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언니에게 공을 돌리고 싶은가요? 그건 아니야. 네네. 그건 아니야. 자, 아, 마지막으로 영상 편지. 네. 갈게요. 한 분씩 우리 이 여사님부터 저희를 보시면 안 되고 카메라를 네. 보고. 네. 아, 카메라. 자식도 좋고 왼수 네. 같은 친구도 좋고 왼수 뭐, 같은 남편도 좋고. 영상 편지. 영상 편지. 여기 한 1분 동안 나 여기만 딱 보시고 편지를 쓰는 겁니다. 네. 그냥 자식인 자식. 자식도 괜찮아요. 친구도 괜찮고요. 자식 친구도 괜찮아요. 저는 친구로 할게요. 오케이, 여기, 여기 보시고. 괜찮아요. 네, 음악 깔아주세요. 네, 친구요. 친구야, 60 넘어 만난 자네가 정말 보석 같은 친구라고 하더니 우리 서로 아픈 것도 우리가 또 이렇게 자네나 나나 서방님 먼저 보내고 이렇게 만나서 참 서로 교감하면서 이렇게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자네나 나나 전생에 무슨 인연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소중한 자네 친구 우리 우정을 영원히 죽을 때까지 같이 하고 싶지만 가끔가다 다투고 싸우고 또 삐지고 할 때도 있지만 한 발자씩 물러나서 또 다독거려주는 자네의 그 깊은 마음에 항상 고맙게 생각하네. 사랑해. 그 친구분 이름은 말해.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여기 화요일날 왔던 라경하 씨. 라경하요? 네. 경하야 사랑해 다시 한번 해주세요. 경하야 사랑한다. 자, 우리 피태분 여사님. 네, 여사님. 저는요. 여기 카메라 보시고. 네. 누구한테 할까요? 저는요. 그 딸도 있고 아들도 있고 그런데 다 사랑하지만은 딸하고 한집에 살아요. 네. 한집에 사니까 그 딸이 엄마한테 잘해주고 고맙게 생각하니까 한집에 사는 것만 해도 고마워가지고 어쩔 줄은 모르겠는데 그 사이도 그 잘하고 그 잘 지내고 있어요. 우산이야 사랑한다. 우와, 이번에는 장재순 여사님. 나는요, 자식들 다 놔두고 우리 남편한테 하고 싶습니다. 네. 여보, 당신 사랑해. 날 평생에 그냥 아껴주고 지금까지 살아준 거 고맙고 항상 내가 아프면 약 갖다 주고 밥도 갖다 주고 오래오래 건강히 살아라고 하는 건 너무 고마워. 사랑해요. 애교쟁이야, 애교쟁이. 아니, 애교쟁인데 아까 장재순 여사님 20대로 돌아가면 나는 고대 배치단 남자랑 멋지게 살아. 그러니까.
근데 여보 사랑해요로 마무리했어요. 그러게요. 훈훈하게 잘하셨어요. 네. 너무너무 깜찍이에요. 자, 이번엔 장혜숙님 여사님 가볼게요. 나는 자식들한테 고맙다는 말을 진짜로 하고 싶습니다. 남편 일찍 일 것 같고 자식들 등에 업혀가지고 이 날릴 때까지 편안히 살기 때문에 자식들한테 사랑한다 한다는 인사를 크게 하고 싶은데 아들, 며느리, 사위, 딸 나는 진심으로 너희들을 사랑한다. 아, 또 감동의 그 도가니로 끝을 맺게 됐네요. 아, 오늘 이렇게 방송 같이 다 해보시니까 아, 기쁘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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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우셨나요? 네. 보고 네. 싶어요. 네, 또 꼭 내실게요. 보고 싶어. 보고 싶어요. 재밌어요. 네. 방송 너무 잘하세요, 네 분 다. 그렇죠. 방송쟁이들이세요. 당당. 네. 아, 저희도 큰 감동과 더불어서 즐거움까지 선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 다음에 예, 이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또 뵙는 그렇죠. 분들이 생기겠죠. 2차 본선에서 만나게 되죠. 그럼요. 네. 그래요. 저 번글님 싱글님 건강하게 잘 계세요. 그때 만날 때까지. 네. 와.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